마음의 부분이죠. 그렇구만. 줄이려고? 고정비 줄이려고? 일이 없고 기계가 자꾸 서. 그러니까 임금 줄여야지. 고정비 줄여. 야, 그러면 씨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? 에? 영업을 시켜, 영업을 나가서. 어? 내가 못했지. 내가 못 파니까 한 장이 안 들어. 이 잘못이지 진짜. 이제 직원들이 뭔죄냐? 어? 안 그래요? 그렇지. 네 잘못이네. 응? 내가 경영을 잘못해. 그 직원들 뭔 잘못이냐? 너 믿고 일하는데. 응?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다가 400만 원 받아 봐. 이게 걔네들 얼마나 힘들겠냐? 어? 어? 쓰러지지. 60만 원 정도 줄 것 같아요. 한 명은 어쩔 수 없죠. 장사한테. 한 명은 그거 되게 적게 받고 몇십밖에 안 받고. 280만 원? 시대가 오는겨? 강하게 생겼다. 5일 나갈 게 하루밖에 하루 5일치가 합쳐야 하루치밖에 안 돼. 아유, 그럼 안 되는데. 같은 짤짤이 인생 그냥 열심히 그냥 해야지. 김 회장이야 뭐 그냥 경영인을 쓰면 해야지. 전문 경영인.